이게 장롱창하고 이제 비슷한 스킬인데요.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적을 여러 번 패는 그런 스킬입니다. 5분 뒤에 시작합니다. 5분 뒤에 시작합니다. 세팅 완료입니다. 여기서 이러면서 여러 번 배는 스킬이고요. 세팅을 보시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당공장처럼 시간에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승차는 적을 이제 쳐가지고 올려베기. 한 손으로 강력하게 올려베기 하면서 끼우는 건데요. 지금은 너무 세가지고 저기 죽었는데. 원래 적을 막타로 때렸을 때는 저기 공중에 뜨게 돼 있어요. 공중에 떴을 때 이제 다른 스킬로 연계해서 이제 더 쓸 수 있는 거죠. 차지 크래쉬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스킬입니다. 그리고 반월은 충전하고 있을수록 더 멀리 전진을 할 수 있고요. 사용하게 되면 앞으로 빠르게 전진하면서 크게 원을 그리면서 두 번 베는 그런 스킬입니다. 캐드리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험도 팀장님. 이 지금 충전하는 양에 따라서 전진하는 거리가 달라져요. 그리고 선방은 검기 세 개의 검기로 앞으로 발사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전방으로 발도가 세 개 나간다고 보시면 상당히 이게 좋은 스킬로 댐들기로서 쓸 수 있고 견제기로 결투장 같은 데서는 견제기로 쓰기에 되게 좋은 선수분들이 잠시 이쪽으로 주목 바랍니다. 결투 중단해 주시고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악특참은 이제 45제급 스킬인데요. 이거는 충전 단계가 총 3번의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고 단계에 따라서 이제 배는 횟수가 달라져요. 3단계까지 총 완충을 하게 되면 피니쉬 공격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보시면 단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3단계 완충했을 때는 추가 이펙트 타격이 한 번 더 나갑니다. 3단계가 아닐 때는 저 막타가 나가지 않게 되고. 그리고 어둠 가리기는 기본 스킬인데요. 이거는 이제 귀참하고 약간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두 번 배는 그런 귀참급의 스킬입니다. 심지성체가 좀 더 높긴 하지만 약간 네, 시륜검은 앞으로 전방으로 검기를 이제 발사해서 다다이트를 주는 그런 스킬인데요. 이게 높다. 굳이 남기검하고 비교를 하자고 하면 화동검 지열하고 대응되는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견제기 및 그런 류에서는 아주 괜찮고 유용한 스킬입니다. 꿀타임 쓰기 때문에 장비 테스트부터 시작하겠고요. 각자 연습 모드 상대만 들어가는 게 그 상태로 놔다 주세요. 그 다음에 뇌격은요. 적을 공중으로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연타를 해가지고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스킬입니다. 지금은 한 마리가 떴는데 몬스터가 여러 마리가 뭉쳐있을 때는 여러 마리를 동시에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최대 띄울 수 있는 개수는 정해져 있고요. 표현 안 되는데 다 띄울 수 있나? 맞는 적 전부를 다 띄워가지고 공중에서 아까 같이 연타를 해가지고 데미지를 입히는 스킬이에요. 이제 테스트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네, 신검 하빌은 버프 스킬인데요. 이걸 했을 때 이제 크리티컬 확률과 크리티컬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웨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오버드라이브급의 이제 버프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검은 이제 전혀 새로운 스킬인데 이거는 이제 그림자에 보내가지고 적을 공격하는데 이거의 장점은 황검을 쓰고 캐릭터가 자유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기로 쓰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스킬을 이제 해가지고 추가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검들의 스킬은 성능이 이제 비약적으로 상승될 수도 있고 사용하기 만약에 힘들다면 이제 성능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약간 소드마스터의 스킬은 컨트롤에 따라서 많이 이제 테스트 전부 다 완료된다고 실력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악착장 경기 시작 전에 설명 충전 3단계 안 했을 때는 막타 안치고 같은 거 이렇게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제 경고 조치 들어가는 상황이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먼저 홍명기검 관련해서 일반 채팅 사용 불가하고 팀 채팅만 가능합니다. 홍명기검이 팀 채팅 외에 채팅 이용 시에 경고 조치 들어가고요. 3회 누적 시 관리적으로 퇴정됩니다.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 보드에 큰 검을 하나 소환해가지고요. 이거 모두 다 아실 테니까 따로 검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검 같은 설명 안 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위칭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만약 결투 중 안정적으로 스위칭 이용되는 부분 발견되시면 범위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생겨가지고 광역 댐들기라고 보시면 그 외에는 이제 3번 빼고 마지막 뺐을 때는 그 부분 스키하셔서 훔친 단계 못 보셨다 뭐 그런 얘기 안 됩니다. 일단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상기 시공호사은요 조장분들 이제 방을 만드실 건데 오른편에 앉으신 분들 그대로 이제 방을 만드실게요. 모두 시간과 공간에 배가지고 그 안에 포함된 모든 적들을 뺀다 그런 스킬인데요. 그러니까 악역도 그렇죠. 예. 시간과 공간까지 다 배기 때문에 그 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다 같이 맞아서 충전을라 한 방짜리 이제 한 방은 아니지만 예. 한타를 위한 그런 각성기입니다. 다음 스킬. 그리고 보시면 여기 요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발검술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다른 스킬들을 도중에 이제 캔슬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지금 횟수가 다 달아서 이제 끝난 거고요. 횟수는 이제 스킬 많이 찍었으면 저 횟수는 늘어나고요. 보면 예를 들어 딴 스킬 쓰다가 캔슬한 거 보여드릴게요. 하고 바로 스킬에서 악취창까지 같이 나가는. 방에 입장들 하셨으면 인벤토리 창 한 번씩만 열어주세요. 뒤에서 스태프분들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스태프분들 뒤에서 친구 부분이랑 장비 같은 거 제한된 부분 외에 이용하신 부분이 한 번씩만 체크해 주세요. 지금 데미지가 좀 약하게 나오는 건 테스트 버전이라서 밸런스가 약간은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검이랑 레벨이랑 스킬을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스킬이 다른 스킬. 사용 안 된 스킬이 지금 보면 몬스터가 가끔 사슬에 걸릴 때가 있는데요. 사슬에 걸리는 건 이제 여기검 고유 특성으로 마성이라는 패시브인데요. 남기검사는 그 특성으로 남법사는 그 불사가 있었잖아요. 얘도 그런 얘 자체의 그런 특성이 하나 있는데요. 일정 확률로 자기 공격했을 때 몬스터를 구속시킬 수 있는 사슬이 생기거나 일정 HP 이하인 적을 또 때렸을 때는 즉사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몬스터를 구속시키거나 즉사시키는 그런 스킬이에요. 보면 가끔 사슬 나오는 거 한번 보이죠? 네, 이렇게 사슬이 잠깐 나왔잖아요. 선수분의 저게 그 특성이 발동이 된 거예요. 본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시에 따라서 동시에 시작해주세요. 준비 완료된 스태프분들은 손 들어주십시오. 발동은 되는데 대신 이제 우리 이제 확률이 이제 조절이 돼 있죠. 보스먼스 할 때까지 그렇게 되면 얘가 너무 이제 그 밸런스가 있어서 그건 밸런스를 한 겁니다. 네임드, 일반 몬스터, 보스몬스터, 챔피언 몬스터에 따라서
발동 확률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제 쿨타임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발동이 되면 쿨타임이 되기 전까지 발동이 되지 않고요. 몬스터가 가까이 갔을 때 몬스터가 이렇게 함몬 같은 게 뜰 때가 있거든요. 이 뜨는 건 뭐냐면 이제 전직이 아닌 각성했을 때 받는 패시브에서 참격콘이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참격콘의 효과로서 이제 홈마크가 이렇게 생성된 애들을 죽였을 때 1격, 2격, 3격 해가지고 여기 죽인 마크가 떴을 때 죽이게 되면 이렇게 적을 알리는 한자가 표시가 되거든요. 저게 이제 마크가 늘어날수록 이 스킬의 효과가 늘어나는데 스킬의 효과는 중첩됨에 따라서 이제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게 돼요. 다른 기타 기존의 스킬들의 데미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참격콘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제 스킬 데미지가 증가하니까 효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참격콘을 잘 얼마큼 이용하냐에 따라서 기존 스킬들의 데미지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아까 보이지 않은 것 중에 속성 변환이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여기. 속성변환이라는 스킬은요, 여기 검사 이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검을 원하는 속성으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어요. 수속성 검, 화속성 검, 그 다음에 명속성 검, 암속성 검. 원래 기본 검의 모양이 이제 속성에 따라 속성 검의 형태를 띠게 되고요. 속성에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스킬 옵션을 지금 청소년 중한 분이 테스트만 하시다가 캐릭터를 만드셨는데 캐릭터 삭제 안 돼요? 뭐 입력하라고 나오고. 아 잠깐만요. 그다음에 지금 소속성 검을 한 거고 화속성 검을 했을 때는 이런 모양의 이제 화속성 검을 내고요. 속성 변화는 말 그대로 속성 변화하면 내가 무기에 속성 부여를 하지 않았어도 해당하는 속성 공격을 할 수 있게 돼요. 화속성과 명속성 그런 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 검사에서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거죠. 속성 부여를 하지 않아도 거기에 다른 걸 할 수 있습니다. 마법 부여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속성 변환에 따른 효과가 있는데요. 화속성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폭발을 일으킵니다. 중간중간에 익스플로전이 터지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화속성, 속성 변환 화속성의 특징입니다. 네, 익스플로전이 중간에 터지는 게 보면 수속성일 때는 적을 일정 확률로 속성 변환은 그 검을 속성 변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마검 발현의 효과에 마검 발현이랑 스킬을 같이 배웠을 때 마검 발현에 이제 발동되는 스킬들이 있는데요. 이 마검 발현에서 나오는 이런 스킬들의 발동 확률이 속성 변환에 따라서 이제 증가되는 거예요. 보면 암속성일 때는 뭐 피하는 소산하는 흑화라는 마법 발현이 되고요. 수속성 아이스스피 아까 창 아이스 창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아이스 스피어가 이제 공격이 되는 거고 화속성은 이제 타오론 눈이라고 아까 파이어 익스플로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확률을 발동되는 거고 명속성이 되면 뮬리라는 이제 마법이 나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 속성 변환 효과가 그걸 발동시키는 거예요. 속성도 변환시키고 데미지 증가시키고 명속성 공격할 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예. 저는 부가적인 옵션들이 이제 발동이 이제 요거의 영향을 받아서 나가는 거죠. 가드를 했을 때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가드 다음에 바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반격이네요. 반격인 거고 그 다음에 회전격이 이제 리벤지로 내가 맞았을 때 활성화가 되고 맞았을 때 이제 바로 이렇게
뒤로 저게 이제 원래 컨셉은 저게 뒤로 돌아가서 뒤를 잡아서 공격을 한다 그런 컨셉이 회전경이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 관련이었고 1차전은 그냥 주정으로 해서 공통으로 한 간판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캐급범은 이제 선수분들 준비 완료되셨으면 뒤에 스태프분들한테 알려주시고 스태프분들이 준비 완료되신 거 확인되시면 되었을 때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걸 뭐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이제 배워가지고 저걸 공격한다는 그런 컨셉인데요. 배워놨을 때 이제 배고 나서 맞고 나서 적을 이제 경직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연계기로 쓸 때 이제 좋은 스킬이고요. 적 달려가거나 그럴 때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적을 잡고 그 다음에 뭐 연계기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스킬이에요. 네, 방검술은 순서 가드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이걸 썼을 때 해당 시간 동안 가드 일정 확률로 가드가 자동으로 발동이 돼요. 태상 합정은 공중에 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 공중에서 네, 사용하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데 뭐 적을 이렇게 내려 찍어가지고 이거든요. 기자분들 촬영 전재기로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궁상격하고 굳이 대응 시킨다면 궁상격하고 대응되는 그런 스킬이라고 전재기 스킬이. 네, 이렇게 해서 노블레스 스킬은 이제 끝이다. 굳이 따지자면 댐딜을 맞출 수 있고 근데 또 활용하기에 따라서 약간의 홀딩도 가능하고 네, 스타일리시하면서 그 댐딜을 주로 이제 맞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잘하는 분이 사용하면 이게 되게 강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아까 그 버프 스킬을 얼만큼 잘 사용하냐에 따라 그리고 이 스킬 캔슬하는 거 발급수를 얼마나 사용하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댐딜이 얼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많이 나겠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제대로 원하는 영상